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두 분이서 함께 바닷가의 집에 살고 계셨다. 두 분을 정말 좋아했기 때문에 여름이 되면 할아버지 댁으로 가곤 했다. 그리고 여름 내내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세 명에서 보내곤 했다. 초등학교 2학년 때 여름도 마찬가지였다. 난 할아버지 댁에서 여름을 보냈다. 할아버지는 분재가 취미셨다. 바다를 향한 넓은 정원에 소나무를 심어두고 바닷바람을 피해 많은 화분들을 정원에 늘어놓곤 하셨다. 어느 보름날 밤, 밤늦게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던 난 할아버지가 달빛을 받으며 화분들을 바라보는 것을 알아차리고 정원으로 갔다. 흰 백합이 잔뜩 피어서 향이 은은하게 맴돌고 있었다. 내가 온 것을 알아차린 할아버지는 싱긋 웃으시며, 커서 꽃을 제대로 기를 수 있게 되면 니한테도 화분을 하나 줄게 마. 이렇게 말씀하셨다. 할아버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것은 새학기가 시작된 후였다. 다음 해 여름, 난 할머니가 혼자 계신 집으로 놀러갔다. 정원에 잔뜩 놓여있던 화분들은 친척들이 가져가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 모두 사라져버린 뒤였다. 그때 난 정원에 백합꽃이 피어있는 것을 발견했다. 그리고 떠올랐다. 할아버지에게 내가 했던 말을. 할아버지, 내 화분은 필요 없다. 백합꽃이 더 좋은걸. 하얀색 백합 말고 분홍색 백합이면 더 좋을건데.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백합꽃송이 사이에 어째서인지 단 한 송이의 분홍색 백합꽃이 피어있었다. 할머니, 저 백합 할아버지가 가져다 놓은 기가. 아이고, 신기하네. 누구도 손대지 않았다. 어제만 해도 분홍색 꽃은 없었는데. 할머니는 언제나 내가 돌아갈 때면 정원의 꽃을 한아름 선물로 안겨주셨다. 그 해에도 그랬다. 할머니는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 분홍색 백합을 내게 안겨주셨다. 어린 나이였지만 그 꽃은 할아버지가 보내주셨다는 것을 왠지 모르게 알 수가 있었다.